언제나 믿어온 동지다. 영원한 맞수다. 이 나라 사학 최고의 명문 쌍벽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안암골 호랑이. 그리고 창공을 가르며 비상하는 신촌골 독수리. 독수리. 여기 자리가 있다. 뜨거운 젊은 의욕의 상징들이 한데 울려 청춘의 대향연, 고연전의 축제를 벌리는 환희의 자리가 있다. 어둠 속에 횃불 들고 결의 앞길 밝힐 때와 밝아오는 광장에 한데 울려 춤출 때 언제나 그 대열에 어깨 걸고 앞장서는 우리들은 믿어온 영원한 동지다. 우리 오늘 만난 것은 얼마나 기쁘냐.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다. 산하를 질주하는 호랑이의 기상과 독수리의 지략이 맞붙어 펼치는 원색적인 숙명의 대표전. 성동들을 뒤흔들고 높은 가을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우렁찬 함성 속에 젊음의 순수한 예지와 열정이 뒤엉켜 이루는 대하문. 양보를 허용치 않는 이 당당하고도 팽팽한 맞겨룸은 가히 이 나라 역사의 두 주역으로서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면모를 과시하고도 남음이. 명실상부한 이 나라 체육의 선봉자로서 개화기 한국 체육의 태동을 주도하고 그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왔던 양교의 이 건전한 힘과 지혜, 지성과 야성의 차원 높은 종합 대결은 항상 민족혼을 의미롭게 되살려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체 연세가족, 전체 고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주발전과 문화창조를 위해 빛나는 업적을 무수히 쌓아올린 민족 사학의 쌍벽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또다시 영원한 동지이며 영원한 맞수임을 굳게 다짐하는 신선의 노래 발맞춰 여기 우정의 광장 대한민국의 고연전은 미래 한국의 영광을 예견케 하는 패기와 정렬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조화된 종합예술 차원의 대제전으로 승화돼 한껏 고향된 젊음의 기회를 온 우리에 떨치고 자유와 정의, 진리의 이념을 새롭게 다짐하는 수련의 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승패를 떠난 친선의 대결로부터 민족과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자세를 배워익히는 이 뜻깊은 결전의 마당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거듭 나는 것이다. 앞서 선배들이 쌓아놓은 전통을 다시 한번 새기며 기량을 점검하고 선전분투를 다짐하는 전 고대민범 개선은 늘상 튼튼하기만 하다.
풍전화를 예감케 하는 팽팽한 긴장을 깨뜨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장례는 금세 열광의 도가니로 화한다. 투수의 손놀림과 타자의 방망이마다 마음을 조이는 백구의 제구. 본교 야구부는 통렬한 안타의 연속으로 4회 말 두 점을 선취함으로써 기선을 잡은 후에 잇따라 5회 말에 쿤타 킨테 박종훈 군이 라이트 펜스를 넘는 통쾌한 투런 홈런을 터뜨림으로써 승패는 이미 가름이 됐다. 서전이 4대1로 화려하게 장식됨으로써 본교의 사기는 스타트부터 쾌조였다. 이로써 1965년 정기 고연전에 속게 된 이래 79년까지 7승 2무 3패 전정을 기록하고 막강 본교 야구의 저력을 다시금 과시했다. 79년 정기전부터 장소를 옮겨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농구경기는 어느 경기장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숨막히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펼쳐집니다. 박한 코치가 이충희를 불러 마지막 지시와 격려를 보내고 곧바로 시작된 경기는 그야말로 고대 중거리 슛과 연쇄 골밑 슛의 대결. 몇 차례의 타이를 이루며 계속된 호각의 접전. 길이나 슛장이 이충희와 임정명의 활약이 빛을 보이면서도 아쉽게 80대 80의 타이스코어로 게임을 끝냈다. 이로써 농구는 4승 3무 5패를 기록. 단 1초의 여유도 없이 코트를 누비고 볼을 잡은 손끝 하나에도 사력을 경주해야 하는 농구. 한국 농구의 양대 산맥인 본교와 연세는 1930년 이후 오늘까지 맞수답게 정상 정복을 위한 각축을 벌여왔다. 거친 플레이와는 달리 아이스하키는 어느 경기보다도 스포츠맨십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날렵한 스케이팅 대쉬와 화려한 스틱 플레이는 사각의 빙판을 녹이며 묘기를 속출해낸다.
동대문 실내링크장을 가득 메운 응원단의 열광적인 응원에 쌓여 본견은 특유의 투지로서 게임에 임했으나 연세의 기교에 눌러 아깝게 석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 경기는 과열된 여타의 경기와는 다르게 승자도 패자도 모두 최선을 다한 깨끗한 한판의 대결이었으며 이로써 본견은 65년 이래 8승 2무 2패로 전적에 있어 앞서고 있다. 높은 열기는 다음날 서울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럭비 및 축구 경기에 그대로 이어진다. 양교 학생들이 펼치는 응원은 그것의 멋진 짜임새와 화려함으로 인해서 고연전의 꽃이라 불리워진다. 색채의 조화와 율동미를 앞세워 화려하고 세련된 기교미를 자랑하는 서구적인 감각의 연대응원. 약간은 소박해 보이고 건조한 듯 하면서도 웅장함을 과시하며 농악대를 중심으로 한 전통미와 우렁찬 함성을 통해서 단결력을 표상으로 한 본교의 원색적 응원. 그라운드 밖의 경기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응원이 승패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일치된 박수와 노래 그리고 목청 높은 함성으로서 서로는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양교의 모든 교우와 동문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운 모교회를 확인시켜준다. 가장 호쾌하고 박력있는 남성의 스포츠로 각광받는 럭비. 유감없이 발휘되는 스포츠 정신과 신사적인 매너로서 보는 이를 매료시키는 이 럭비야말로 매력 만점의 경기라 할 수 있다. 전반 15분 이재경 선수의 멋진 트라이 및 골킥의 성공으로 6대3의 역전을 이루면서 계속 연세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연속적인 득점을 올려 전반을 18대6으로 리드했다.
럭비 경기에서 본교는 연쇄 추격을 뿌리치고 39대 16의 큰 스코어 차로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그동안 종합 전적은 7승 1무 4패. 1929년 창설돼 한국 럭비의 선구자로서 역할을 다해왔던 본교 럭비부는 게임 종료 후 감격의 눈물로서 승리의 기쁨을 대신했고 이들의 투지에 의한 압승은 응원단을 열광케 했다. 패기와 투지의 바로미터로 손꼽히는 고연전의 하이라이트 축구. 얼룩무늬의 유니폼이 초록빛 그라운드에서 폭풍과 같이 질주하는 모습은 야생의 호랑이가 태평원을 질주하는 모습을 방불케 한다. 그야말로 박진감이 넘치는 젊음의 약동인 축구. 공의 움직임에 주시하는 양교 6만여 응원단의 눈동자는 중천의 태양보다 열렬히 빛난다. 게임에서 루키 이태호가 얻어낸 통쾌한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3대1로 분패함으로써 총전적 3승 5무 5패를 기록했다. 모든 경기가 끝난 자리에는 승리의 기억도 패배의 기억도 모두 사라지고 또 사라져야 하는. 이 자리는 싸우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 젊음이 허용해준 커다란 아량도 승자는 패자에게 위로를, 또 패자는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감싸주는 곳. 고대 이겼다, 우리 고대 이겼다, 만세 고려대학교. 민족과 함께 세계로 뛰는 아남의 호랑이. 아, 결의의 갈채로 승리의 횡가래를 치자. 너 불타는 야망, 젊은 의욕의 상징 고대여. 이제 한마당 뜨거웠던 결전의 순간은 가고 아쉬움을 뒤로하며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또 내년에 있을 다음의 대회전을 기약하고 서로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다짐하면서 석별의 인사를 나눈다.